스피드 종목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부터 공개가 됩니다. 종목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길건우 FC의 종목입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솔리드, 파라다이스, FNF, LS일렉트릭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정우영 원장은 바이오플러스, 태경 BK, 현대 미포조선, 하나솔루션, HSD 엔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편안하게 궁금증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길건우 FC부터 먼저 종목을 들어볼 텐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사실 이 종목 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잊을만 네. 하면 나오고 잊을만 네. 하면 나오고. 갈 수 있습니까? 네. 최근에 사실은 그 코로나 때 뭐 다시 뭐 리오프닝을 네. 할 때 가장 큰 수혜주가 사실은 타이어주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쑥 사라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가 매출이 한 2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 나왔는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랑 뭐 수요랑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타이어가 이렇게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물류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물류비랑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고무 가격도 2분기 때까지 정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 생산 차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조금 사라지고 있고 판가를 많이 올렸는데 인상이 많이 뭐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양호해졌고 최근 들어서 환율 상승 효과도 덤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해보자면 마이너스는 줄어들었고요. 플러스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그 SUV가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늘고 있거든요. 네. SU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인치 타이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늘어나면 수익률도 그만큼 또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구간이 32,600원이니까요. 앞으로 한 40%가량의 상승력이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인데 바이오 플러스 네,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이오를 들고 오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이 종목 소개해드렸던 이 포커스 메인은 말 그대로 실적입니다. 자, 말 그대로 실적을 지금 제가 보이는 이제 우리 실전투자연구원에서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180억, 2020년 올해 컨센이 278억입니다. 매 분기 매년 말 그대로 50%, 30% 이상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 이 바이오 필러 자, 히올론산 주제로 있는 성형 필러 그리고 미용 기기의 이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되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필러 2종의 특허를 내고 수입 허가를 받은 형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알아본 결과 자, 수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3분기 연휴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73억, 전 분기 대비 11%, 매년 30% 이상 고속 성장이 나오는 업종 바이오에서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 자, 요번에 이 급락세 바이오에 웬만한 종목도 급락세가 나올 때 자, 요번에 이 21선 골드 크로스를 내고 자, 3일째 개파락의 양봉으로 끄집어 올려내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양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유보율입니다. 72억의 자본 72억의 유보율이 1270%가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라면 네. 이 정도까지 돈을 많이 모았어?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PBR 같은 경우에 PL 같은 경우도 네. 31 그리고 ROE도 930까지 네.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바이오에서는 딱이다 네. 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플러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의 FC의 종목입니다. 솔리드. 네. 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두 번째 종목. 제 오늘 네. 잊을만 하면 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네. 아, 그러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건드신 것 같아요. 지금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만들었어요. 네. 네. 이게 솔리드 자체가 사실은 5G에 네. 대한 투자 자체가 국내에서는 거의 조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해외도 항상 뭐 이연이 너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못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아마 역대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가는 안 좋았지만 실적은 그나마 계속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때 매출액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7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적자 기록했거든요. 네, 그리고 2분기 때도 사실은 많이 회복은 했지만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3분기 때는 한 117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대비하자라고 하면 한 277% 정도 오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미국 쪽에서 매출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제품에 이제 다스라고 있습니다. 분산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새로운 버전인 오렌이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출이 추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렌 같은 경우에는 신규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개발비가 사실은 올해 대부분 반영이 끝났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4분기, 내년 1분기부터는 오렌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직접적으로 바로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영국 런던 지하철공사도 수주를 했었는데 여기 매출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국내에서 사실 뭐 지지부진했었는데 올해 KT를 시작으로 국내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G 관련주이고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솔리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수익 꼭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인데요. 태경 BK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인데 박스권에서 움직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태경 그룹의 유일한 이제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네. 자, 요 근래에 이 점핑 양봉에서 제 차 차트를 보여주시면요. 네. 자, 점핑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석유 코커스 부분의 세계 1위 미국 회사에서 독점 공급을 통해 가지고 네. 자, 중국산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응급제 핵심 재료인 코커스를 중국산 이 재료를 이제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태경 BK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자, 그러면 소재 기업들 이번에 탈바꿈하고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럼 실적이 따라올까? 그런 의문의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자,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자, 말 그대로 2019년 30억, 2020년 108억, 그리고 2020년도에 196억, 올해 컨센을 따지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보통 50% 이상 예상 컨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의 유보율이나 돈이 많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차트를 보시게 다 적어놨습니다. 자, 자본금이 137억에 유보율이 850에 PER이 10배입니다. 자, 이 웬만한 이제 이 그 금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제 상한가를 보였던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소재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고포 논란이 있는 반면에 자, 지금 현재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되는 현재 핵심 소재, 응급제 핵심 소재 코커스를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인 만큼 지금 현재 PBR 10배는 너무 싸고 자, 괜찮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월요일장이었죠.
그랬죠. 자, 화요일장부터 이 양봉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개파르기 양봉 세 개를 만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위선 돌파인 캔들이 나오면서 오늘의 네, 자 알겠습니다. 매수 급소라고 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태경 BK까지 들어봤고요. 음극재 소재조의 필수 소재 코크스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받으면은 더 충분히 가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 FC님의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서서히 갈 수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저는 파라다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주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다 쏙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회복 자체가 조금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는 거는 조금 느리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 기준으로 외국인 카지노 이제 합산 그 카지노에서는 드라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월에만 외인 카지노에서 합산으로 6,700억 정도 나왔어요. 작년 대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한 2.7배 정도 오른 수치인데 파라다이스가 4,000억대로 회복이 됐고요. GKL이 한 2,000억대로 회복이 됐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거의 70% 선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의 흐름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4월 달에 이제 거르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5월 달에 카지노 관련 업체들이 마케팅이 좀 어느 정도 재개가 됐고 6월 달에 일본 노선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이 늘어나고 당연히 들어가는 드라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를 꼽은 이유는 사실은 일본 매출 비중이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근에 일본 VIP 드라백이 2,000억 정도 돼요. 왜냐면 앞에서 제가 10월에 파라다이스가 4,000억 정도 드라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일본 VIP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보면 19년 코로나 이전을 넘어선 수치고 11월부터 일본 노선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는 일본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네. 시기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가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 일본 관광객 VIP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입니다. 현대미포조선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아침 저희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네. 아침 탑픽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 정말 오늘 수익 많이 얻었거든요. 제 수익이 뭐 네. 2.5%인데 이게 뭐 좋냐 나쁘냐가 떠나가지고 음봉 공략을 했고요. 자 포커스 자체는 맞췄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아침에 문 열고 딱 들어오니 우리가 예상했던 이 방향하고는 틀리게 조선주 쪽으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아침에 공략을 했는데 CD 매수가 들어온 걸 오늘 하긴 했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의 이슈 먼저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슈는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자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서 선별할 수 있는 주가 확대폭이 주가 상승력이 뚜렷하게 충분하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9월 27일 날 DB 금융의 김홍균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목표를 상향시켜 놨습니다. 자 말 그대로 4년 동안 제일 높은 수준의 자 LPG와 LNG 순위 그 수주를 다 받아놨고 네. MR 탱크 운임 개선 같은 경우에도 중고 성과의 상승은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감이 아주 높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강조했던 그 목표가 상향 자리입니다. 자, 말 그대로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투자 매력도를 볼 수 있는 자, 기술적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올해 이제 이 10월 30일까지 급락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 올 연초부터 레벨업을 해 나가면서 62선을 끌고 가는 모습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그러나 요번 이 자, 조선주들의 여러 가지 상승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그 이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네. 인해 가지고 수혜를 좀 받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차익 매도가 나와서 요번에 이 10월 18일 정도에 데드 크로스 난 다음에 자, 지금 다시 한번 더 골드를 만들 수 있는 저점 매수가 네. 나오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수 네.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이야기 나누는데요. 저희가 오늘 종목 이야기 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의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건호 FC님의 종목입니다. FINF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FINF 조금 좋아하는데 네. 왜냐하면 의외로 조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항상 피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적을 항상 보시면은 수혜줍니다. 네, 3분기 매출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뭐 작년 대비하면 34%,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대비하면 44%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사실은 굉장히 낮춰져 있었어요. FNF가 잘 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한 12% 정도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쪽 고성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액이 한 2,000억 정도 나왔는데 전체에서 한 65%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65% 정도 늘었고요. 전체 매출에서는 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네. 오프라인 매출이 66%고요. 온라인 매출이 36%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출이 이만큼 많이 늘었다라는 걸 포커스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매장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 한 769개 정도 됐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근데 현재 한 달 사이에 또 835개예요. 그러니까 10%가 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도 괜찮습니다. MLB 국내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디스커버리가 또 키즈 단독 매장을 또 출점을 냈거든요. 기존에 올해 초에 한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현재 13개 정도 늘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테니스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FNF가 또 테니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지오 타킨이라고 해서 네. 이쪽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NF 그러면은 11일 날 광군제가 또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에 대한 네. 수혜도 기대될까요? 네, 광군제에 대한 뭐 직접적인 수혜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오프라인 매장 수가 최근 들어서 10% 정도 늘었다라는 게 매출이 그냥 10%는 최소 늘 수 있는 구조다. 있다.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FNF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인데 한화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때문에 들고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이번에 태양광 관련 주들의 이 주가 상승폭이 엄청 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일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갖고자 하고 이제 들고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태양광, 아니면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성장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가총액 대비 자본금 대비 유보율이 어느 정도인지 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오늘 골드코러스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정고점 5만 4천 원까지 노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 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가격적인 메리트,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줄 거 드리 아, 그 마우스를 보시게 되면 자 2021년도에 7,800억입니다. 2022년 올해 컨센이 1조 1,000억에 자 시가총액이 9조 5천억입니다. 말 그대로 컨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이 안보, 에너지 안보의 이 수혜를 받을 정도면 멀티플을 든다 그러면 자 최소 한 30배 정도만 가도 되지 않는데 지금 10배의 기준에 딱 들어오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어제 오늘 3일 동안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 매수로 지금 골드크로스를 오늘 첫 자리를 만드는 걸 네.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유력하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차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적이면 전고점까지는 가볼만 하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호 FC님의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 투자 포인트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분기 매출도 좋았어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작년 대비하면 50% 정도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냐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수장고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100%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셀 업체들, 뭐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장들에서 사실은 자동화 부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전기차 라인 자체가 굉장히 증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만 한 100개 라인 정도는 올해에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100개 라인 정도는 증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회사 중에 LS메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미국 쪽에서 가져오는 LNG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구경 수요가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큰 구경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대구경 후유관이라고 하는 STS 스테인리스 관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아제강, LS메탈 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일렉트리 아무래도 다양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뭐 자동화 부분 그리고 대구경 부분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 HSD 엔진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HSD 엔진입니다. 예전에 이제 두산 엔진이었고요. 네. 자, 두산 엔진에서 이제 이 사고로 이제 바뀌고 이제 그 회사가 좀 바뀌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 엔진 그리고 부품 디젤 부분의 엔진에서 전 세계 2위 그리고 저속 엔진 시장 부분에서는 사실 2위지만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린다라고 좀 더 볼 수 있는 회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속 엔진 부분에는 연평균 20% 이상 지금 현재 상향 그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3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HSD 엔진이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하나지만 또 이야기 드리면 실적 부분인데요. 사실상 그전에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주식에서 제일 좋은 호재는 뭐냐? 적자에서 흑자입니다. 자, 그보다 좋은 건 없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우리나라의 웬만한 이제 그 선박 회사들의 수주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자, 기대감으로 먼저 한번 자, 9,200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그 후로 이제 전체적인 이 시장의 이 조선 쪽과 신재생에너지 쪽의 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자, 데드 크로스 난 후에 다시 한번 더 어제 오늘 자, 개파락의 양봉에 골드 크로스를 만드는 자리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자리에서는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SD 엔진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 두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릴레이로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길건 FC님. 저는 솔리드입니다. 아, 솔리드. 네. 다시 한번 믿어보시죠.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 실적 안 좋았던 거 인정합니다. 뭐 코로나 때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였어요. 뭐 19년도에는 35억, 그다음에 20년도에는 마이너스 157억.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1억 정도 회복했고요. 올해가 한 200억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수치로 계산하면 3배는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 쪽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국 쪽도 늘어나고 있고 KT를 필두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실적 가시성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솔리드 한번 추천해봤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라인은 4,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인데 실적을 안고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번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우영 원장님은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자, HSD NG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전체적인 이 섹터에서 조선주 섹터가 지금 움직이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수급이 좀 자,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HSD 엔진도 원래 그전에 올랐었던 이 8월달, 7월달에 보게 되면 탄력이 어느 정도 붙어주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격 제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1선과 41선에 부딪히고 있는 7,700원 자리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선 하단 자리 6,500원 자리를 손절 사인을 주고 오늘 종가 매수,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다가 말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중 매수보다도 종가 매수가 오히려 더 좀 낮고 21선에서 이 안착되는 모습을 보고 영망치지만 양봉으로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전문가님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한국투자증권의 길건우 FC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